우리 진짜 날려보겠습니다. 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유키즈 TV 구독과 좋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완전 키즈 TV 구독과 좋아요. 미래엔에서 나오는 이런 실험아. 여기서 에어로켓을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나와요. 2편. 에어로켓은 여기 힘의 대결이라는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켓은 어떻게 날아가는지, 로켓이 어떻게 그렇게 멀리 큰 힘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그 원리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도 이 내일은 실험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안을 열면은 짠짠. 자, 반드시 주의사항을 먼저 1군을 실험을 하세요. 자, 집에서 할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밖에 공간이 넓은 곳에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장기암호처럼? 와, 과학실험 구성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도 같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열어봐서 본격적으로 네, 실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험에 앞서서 나는 어떻게 실험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여기 내일은 실험왕의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재미있게 만화책으로도 되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힘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땐 정말 재미있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준비물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나와져 있어요. 확인 완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투명한 봉에 끼를 연결해서 끼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로켓의 앞부분을 스티커 아니구나. 자, 이렇게 끼어 반대로 이렇게 낍니다. 낀 다음에 여기를 이제 테이프로 한번 붙여볼게요. 공기가 안 빠지게 테이프로 붙여. 그건 패티병인데 패티병 안에 공기를 통해서 로켓을 발사시키는 거야. 혹시 콜라나 그런 거 패티병 같은 거를 끼우는 거 같아요. 맞아요. 콜라나 이런 거를 먹고 난 후에 남은 페트병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이게 공기로 로켓을 발사하는 제이야. 에어로켓이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서 이렇게 밀봉을 하는 게 좋네요. 자, 이번에는 스티커로 예쁘게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 부분도 한번 돌려보고요. 오, 좀 있어 보이는데요. 뭐가? 지수죠. 로켓도 우리만의 로켓이니까요. 원더키즈 TV 첫 번째 로켓을 한번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있다는 게 정말 기쁘네요. 맞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네. 이거 멋지네요. 멋집니다. 이렇게 실험 도구들이 다 있으니까 친구들이 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지수. 화려한데 파격적이야. 봐봐, 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가 붙여주시고요. 자, 와, 보여주세요. 대장, 노란 봉에 로켓이가 로켓이가 너무 화려한데. 노란 봉에 이를 끼우고 이것도 테이프로 감는다고 하네요. 자, 노란 봉에 이를 끼운 후. 테이프를 감겠습니다. 이게 공기가 안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기가 안 통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말이 그 말인데? 안 빠져나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켓이가 화려해. 자, 무슨 스티커가 없어. 우와. 자,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막은 후에 자, 테이프 감고 연결관 위에 반대쪽 호스를 넣은 다음 테이프로 또 고정하래요. 근데 테이프 고정한 것 같아.
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소스를 충분히 넣은다요. 이렇게 쉬워요. 어, 재밌어. 기술 집중하네. 기술 재밌어? 그리고 여기서 팔뚝병을 넣을 거예요. 팔뚝병. 자, 고정했습니다. 자, 고정한 후에 자, 여기를 보통 테이프로 감겠습니다. 아, 이쪽이 팔뚝병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연기로 다니는 것 같은데? 연결관 3과 함께 테이프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니요, 고정하는 게 중요한 거 같다. 이것도 로켓. 엄마가 고정을 잘하고 있어. 이것도 로켓 같다. 어, 로켓 같아요. 자, 이거를 자 연결관 3 핸드평을 돌려서 키웁니다. 자, 그 다음에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색에 이렇게 로켓을 저 준비해왔어요. 로켓이에요? 박사님이 이거 만들고 주셨어요. 박사님이요? 네. 오늘 사왔어요. 사왔어요? 얼마 줬어요? 얼마? 5만원? 5만원이요? 로켓이 5만원이 나왔다고요? 그게? 아, 그렇구나. 오늘 사왔어요. 좋아요!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공해버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연도 로켓을 쉽게 너덜너덜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완성됐습니다. 우후! 자, 이번에는 로켓들을 한번 합체해보겠습니다. 야!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이제 과학자님. 발사대 로켓과 합체. 합체됐습니다. 짜자자잔. 자, 이제 빵 하면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진짜 날랄 거예요. 우와, 진짜. 우와, 궁금해. 진짜 날을지 너무 궁금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로켓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잡겠습니다. 제가 불러볼게요. 아니, 아니, 아니죠. 엄마는 밟으셔야죠. 자, 제가 이렇게 잡아주세요. 오. 잡아주세요. 오. 이렇게 잡아요. 여기 잡아요. 오, 날아갈 것 같아요. 머리 맞아요. 자, 갑니다. 아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갑니다. 예. 하나, 둘, 역사적인 발사 순간. 하나, 둘, 셋. 오! 뛰어났어, 뛰어났어. 진짜 날라왔어. 오, 여기다. 아, 어떻게 이렇게? 오, 여기다. 오, 오. 날아가기 너무 빨라서. 진짜 너무 빨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날아가는 게 너무 빨라서 카메라에 찍을 수가 없었어. 너무 빨리 날아갔어. 다시 한번 그냥 밟아보세요. 아니 그냥 밟아보세요. 이렇게 끝이 어 이렇게 빨리 날아갈 줄 몰랐어. 다시 해보자. 자, 발사대 꽂고. 아, 발사대 꽂았습니다. 로켓들을 발사대 꽂고. 자, 자, 자. 제이가 이제 밟아보세요. 자, 엄마가 잡습니다. 자, 제이가 점프를 빡 해야 돼. 자, 위로, 아니, 그렇게 말고요, 위로, 예, 예. 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자, 이제 집중 한번 해볼까? 아! 우와.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지금 로켓 발사하는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힘이나 한쪽의 힘이 가해지면 한쪽의 힘이 맞아요. 반작용. 힘의 반작용 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로켓을 한번 지수가 한번 날리면서 멋진 피날레를 해볼게요. 미래엔에서 정말 재밌는 게 많네요. 다음에 또 내일은 실험 와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자, 재치. 자, 지수. 살짝 뛰세요.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될까 말까라는 반신반의로 시작한 실험이었지만 이상한 실험실 정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자, 이재희 대원, 네. 이지수 대원, 네. 오늘 실험은 성공적이었나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도 우리 또 재밌는 실험으로 미래에 대해서 만나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 다음 재밌는 실험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이바이.